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4월 9일자 여러분들과 이 에코앤드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5만원까지 주가 내려온 이후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가가 하락할 당시부터 주가 5만원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하지만 이 5만원 위에선 반등해줄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차트를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눈에 보이실 텐데 이렇게 차트 주봉에서 보이시는 전 고점인 5만원 부근에서 강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 이 5만원 위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이 5만원 선에서 오히려 반대로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이다.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로만 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5만원 부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 제가 에코앤드림 시가 매수 종목으로 알려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267분에게 모두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저점까지 내려온 시점, 저점 라인 위에서 이평선 위로 올라가는 시점에 거래대금 조금만 들어와준다면 시장 분위기 타고 이렇게 주가 반등해 줄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점을 확인하고 지지받는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 확실히 알아두고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 에코앤드림 5만원 구간에서 주가 지지받고 올라온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조정을 받는 시점부터 스윙 종목으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다시 한번 본격적인 전 고점까지의 상승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앞으로 주가가 눌려주었을 때 이 5만 5천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통해서 매수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 5만 5천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주가가 지지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지를 받는 건지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인 건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8시 반부터 방송을 켜고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에코앤드림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에코앤드림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대응이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앞으로 이 5만 5천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는지 아닌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에코앤드림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주요 계약 내용들 그리고 4월달에 터질 핵심 공시까지 관계자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증권사들이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이후 고점 찍고 주가 빠지는 시점에 거래대금이 들어온 부분 이 부분 확인해 보신다면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 거래대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이 차트를 보게 되시더라도 세력들에 대한 이탈이 크게 없다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각 증권사들에서도 확인하는 추정치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에코앤드림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정리해둔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문자 주시는 분들 유튜브 링크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도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서 확인하시면서 재료와 수급 그리고 대응 방법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에코앤드림 대응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기도 하고 지금 에코앤드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과도 소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혼자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 전고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중간에 악재가 끼었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세력들의 이탈이 나오는 시점까지는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에코앤드림 대응에 대해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매매하시는 분들 이 에코앤드림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이렇게 매일같이 보내드리고 있는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오늘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장 전인 8시 54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267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명에너지와 에코앤드림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에코앤드림과 대명에너지 모두 20% 넘게 올라가 준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가가 빠지는 시점에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인 5만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게 차트를 조금만 길게 보신다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전 고점인 5만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수급 조금만 들어와 준다면 반등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던 시점에 이평선 위로 올라오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거고요. 대명에너지 마찬가지로 어제 장 종료 이후에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에서 저희가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거래 대금 들어오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시점 재료까지 달려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매수를 했던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매일같이 하면서 9시부터는 이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 이후에 매도하시는데도 전혀 어려운 게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 대응하기가 본업 때문에 매일같이 대응하기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이스윙 종목,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현재 올해 들어서 세력들의 매집 추정치가 최대 물량입니다. 올해 최대 물량을 매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이 IPO, 2조대에 달하는 IPO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재무제표 보시게 된다면 유보율이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현재 작년 대비 매출 증가율 보시게 된다면 200%가 넘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기업 가치가 증가하고 있고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 저점에서부터 세력들에 대한 매수까지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바닥에서부터 지지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이 종목,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셨을 때도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들어와 주면서 현재 지지받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단타 혹은 스윙 혹은 단타 스윙 둘 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010-8000-1904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주실 때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종목으로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최근에 스윙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악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재료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 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 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